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조선산업 한 길만을 걸어온 대선조선. 그 이름 속에는 수많은 도전과 개척의 역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 고객의 믿음을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무장하고 소통으로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우리는 작지만 강하고 오래가는 기업, 대선조선 주식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조선 대표이사 이수근입니다. 가을 깊어가는 이때 2020년도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학회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우암상을 중소형 조선소 최초로 우리 대선조선이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45년 민간 조선소로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어 조선업 한 길로 달려온 우리 대선조선은 우리나라 조선 사업의 근간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2011년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에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회사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틈새 시장인 특수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나라 제1호 연안예객선을 성공리에 건조하였고, 서수화학 제품 운반선, 참치 선망선, 어업지도선, 대학 실습선 등을 건조하여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형 해운선사와 서로 상생하며 휴다 콘테이너선을 발전시켜 나간 것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인들의 협력과 격려로 우리 대선조선도 이제 채권단 체제에서 벗어나 조선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산 기자재 향토기업과의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금년 초 많은 수주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많은 수주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빨리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선조선이 우암상을 받도록 선정해 주신 학회 김현수 회장님,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울산대 조상래 교수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암상을 받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상을 계기로 중소형 선박 시장을 확실히 이끌어가도록 기술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선학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대선조선 대표이사 이수근 드립. 우리의 이름은 대선조선입니다.